네, 여러분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와 띵 함께 들으셨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상큼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곳의 분위기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공식 질문입니다. 네. 에이프릴 여러분들에게 나눔이란? 에이프릴에게 나눔이란? 저희가 아무래도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큼하고 이렇게 발랄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걸그룹이다 보니까 네. 여러분께 이렇게 상큼하고 발랄함을 나눔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그런 즐거운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인간 비타민이죠 여러분. 네 이 행복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큰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나눔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끝곡 준비되어 있죠? 어떤 곡이죠? 네, 네 끝곡은요 저희의 봄에 나갈 이야기라는 곡인데요. 아무래도 지금 조금 쌀쌀한 날씨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이 노래가 조금 슬픈 곡이기는 한데 여러분께서 마지막 곡이니만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